오후 들어 차츰 맑은 날씨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오늘에 이어 내일도 공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한편 건조함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건조주의보는 확대된 상태고요. 또 강원 동해안으로는 건조특보로 단계가 강화됐습니다. 내일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순간풍속 시속 55k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어들 텐데요. 화재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날이 포근했지만 오후부터는 차가운 북서풍이 불면서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3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체감 온도는 이보다도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5도에서 8도가량 낮아지겠고요. 또 한파특보가 발효된 지역으로는 10도 이상 낮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모레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를 텐데요. 극심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기온 살펴보시면 대전 아침 영하 4도, 광주 영하 1도에서 출발하겠고요. 인천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에는 5도 예상됩니다. 경기 북부지역 파주 아침 기온은 영하 6도, 경기 동부지역 남양주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고요. 경기 남부지역 아침 기온은 영하 1도를 밑돌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으로 바람이 차츰 강해지겠고 물결도 최대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큰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고요. 특별한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